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11시 4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내가 그 여러분들 서울 상암동에 가면은 문화비축기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내가 갔다 왔습니다. 방랑인생을 접속해 보면은 거기서 촬영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암동의 문화비축기지라는 곳이 뭐라던 곳이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석유를 그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거기다가 이제 저장해 놓던 석유 저장 시설이었던 곳이죠. 그렇게 이제 석유 저장 시설이었었는데 거기를 이제 문화적인 그런 공간으로 이제 바꾼 것입니다. 거기를 갔다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그 슈바이처 여기부터 할 차례입니다. 관련해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환자를 치료해 주는 대신 환자의 보호자에게 하루 일정 시간 동안 병원 주변의 일군 밭에서 노동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한다. 환자는 길게는 며칠씩 카누를 타고 와야 하는 먼 마을에서 보호자 여러 명과 같이 병원에 오는데 간단한 처치로 끝나지 못하면 당연히 입원해 숙식을 병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를 받아들이면 보호자들이 환자와 같이 입원 병동에서 눌러 살며 뒷바라지하고 병동 건물은 그런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다. 때로는 환자를 내밀고 보호자가 침대를 차지하기도 해서 의사가 규율을 세우기도 하고 감독관이 없으면 환자 가족은커녕 슈바이처 자신이 현지인 조수마저도 맡긴 일을 하지 않는데 그들은 그것을 백인이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슈바이처 자신은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감독, 노동감독까지 해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체격이 듬직한 여성 간호사가 근로감독을 하면 가장 말을 잘 들었다고 한다. 환자가 병원에서 죽으면 시신이 식기도 전에 의사는 소송당했다고 한다. 그들 전통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의학을 별로 그 신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의사의 말도 별로 신뢰를 하지 않고 일단 병이 나면 그 아프리카 지방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의 전통적인 그런 그 아프리카의 그런 그 민간에 떠도는 이런 미신적인 행위 거기다가 이제 의탁을 하고 심지어는 그 슈바이처가 이 아프리카인들한테 흑인 이번에 있는 흑인들한테 뭘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해도 잘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아프리카가 이게 한 60년대 얘기니까 우리나라도 60년대만 해도 상당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병이 나면 병원에 가기도 전에 우리나라 60년대만 해도 이 시골서 그랬습니다. 병이 나면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무슨 이 조상의 탈이라든가 이게 뭐 귀신이 씌워서 하는 행위다 이래 가지고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오죽했겠어요. 더하죠. 결론적으로 그는 반대에 부딪혀 가면서까지도 최대한 환자에게 친근한 환경으로 병원을 조성하고 때로는 윽박질러 가면서 문명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게 하려고 모든 수단을 청동을 했다. 수용소에 갇혀도 노벨상을 받아도 아내가 죽어도 그는 삶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도 결국엔 언제나 랑베르네 병원으로 돌아갔고 끝내 거기서 생을 마감했다. 이게 슈바이처가 기가 막힌 사람이죠. 언제나 아프리카 흑인들을 돌보는 데는 지극정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지극정성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인들을 그렇게 치료해줘도 아까도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병이 나도 병이 이제 고쳐지면 야 이게 슈바이처가 우리한테 치료를 잘해줘서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던 귀신이 물러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 얼마나 그 슈바이처가 허망하겠습니까? 마음적으로도 알아줘야 되는데, 야,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해줘가지고 내가 병이 났다. 뭐 이렇게 되는데, 금전적인 문제는 둘째 문제고. 그러니까 아내가 죽어도 모든 기쁘나 슬프나 모든 한결같이 지극정성으로 흑인들을 치료하고 도와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성자입니다. 성자. 자신이 만족감을 위해 단순 몇 차례 기부로 퉁치거나 기독교 선교 목적으로 아프리카에 입성한 유전적인 백인 봉사자들과 다르게 그의 병원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에만 충실했으며 그는 자신의 재산과 생명 모든 것을 투자해 병원을 지켰다. 이런 그의 노력을 위선이라 폄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슈바이처는 되려 그 시대 사람들로선 보기 드물게 아프리카 환자들을 존중하고 헌신적인 행보를 보였으며 마지막까지도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 위인으로 칭송받아 마땅한 의사였다는 것이다. 기쁘나 슬프나 아내가 죽어도 한결같은 심정으로 아프리카인을 치료하고 도왔다 이런 얘기죠. 정말 지극정성이죠. 이거는 성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으로 그가 1875년생임을 반영해야 한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이 아니다. 유럽의 모교회에서 활동비를 받는 전도사가 아니라 독립적인 의사로서 자비를 들여 아프리카 가봉 일대 원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의 저서를 읽다 보면 19세기 유럽 지식인인 그의 시각이 100년 정도 지난 지금 관점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면을 몇 가지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의 행적을 알고 나서도 그것을 흠잡을 수 있을까? 누구한테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어떤 구호를 바라고 이렇게 흑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정말 순수하게 아무런 대값이 했다 이거죠. 뭐 슈바이처가 어떤 대가를 바리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대가 없이 그냥 순수한 사랑을 거기다 쏟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그 인류 애적 사랑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좀 더 논하자면 슈바이처 박사의 비견되는 또 하나의 헌신적인 인물로 19세기 영국의 레전드급 아프리카 탐험가이자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는 아프리카 탐험 중에 백인들에게 흑인들이 착취를 당하는 것에 대해 쓴소리를 날린 바 있으며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총을 쏘면서까지 구해내는 적도 있는 등 확실히 인격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그도 당시 영국이 행하던 제국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자국의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인해 아프리카인의 복지가 크게 개선될 거라며 옹호했던 지금 기준으로는 매우 충궁깽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충궁깽. 물론 그가 나쁜 것이 아니라 19세기 유럽 지식인들의 시대적 한계가 딱 거기까지였을 뿐으로 당시에는 수준 높은 과학기술과 복지체계를 이룩한 곳이 유럽이나 북미 말고는 없었던지라 좀 더 발달된 기술과 복지를 통해 여기서 소외된 비백인들을 계몽시킨다는 생각이 대단히 인도주의적인 발상으로 여겨졌다. 이 슈바이처 말고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아프리카에서 많은 그 공헌을 했다고죠. 이렇게 그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에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아프리카를 이제 식민지로 두고 착취를 할 때 그때는 이 영국 편에 서서 영국이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두고 착취를 할 때
그 착취자인 영국의 편에 서서 영국을 돕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죠. 그것이 그 시대의 백인들의 그 인식의 한계였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슈바이처는 그때 당시 백인들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그 성자 같은 행동을 했다 이겁니다. 어떤 슈바이처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뭐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깜둥이들을 돌봤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지극정성 흑인들을 돌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노벨상이 말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노벨상 받은 사람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이 한강이 있는데 한강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우파 진영에서 말이 많고 역사를 왜곡했다 이래가지고 말이 많고 또 김대중 대통령은 더하죠.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다 준 거금이 핵 개발하는 자금으로 쓰여졌다. 그런 걸 어떻게 평화 상을 줄 수가 있겠냐. 하여튼 이 뭐 노벨상이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이 노벨 과학상은 그래도 말이 별로 없는 분야인데 이 평화상, 정치적인 일로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말이 많습니다. 이 노벨상 자체가. 그러나 슈바이처가 받은 노벨 평화상은 누구도 거기에 태클을 걸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계략으로 인해 가지고 뭐 평화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정말 대가도 없이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한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슈바이처가 받은 평화상을 가지고 뭐 태클을 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국주의적 광풍에 매도되어 미쳐가던 19세기엔 지식인으로서 그나마 양심과 정성에 가까운 사고방식이었다. 자신들보다 발달하지 못한 나라의 주민들을 미개한 것들 마음껏 착취해도 당연한 노예 같은 인간이 아닌 말할 줄 아는 짐승쯤으로 취급하던 미친 차별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다. 즉 슈바이처 박사나 리빙스턴을 식민 지배자들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큰 결례이자 모욕이다. 이때는 백인들이 서구 사회에 발달된 국가의 백인들이 흑인들을 보고 착취해도 당연한 노예 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닌 뭐 짐승의 탈을 쓴 인간 뭐 이런 정도로 취급했다는 거죠. 흑인들을 그렇게 멸시했다는 거죠. 그러던 시대에 흑인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핍박하던 그런 사고에 젖어있던 그런 시대에 슈바이처는 아프리카를 향해서 지극정성으로 흑인들을 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인들이 그 슈바이처를 뭐라고 평가했느냐 여기 나옵니다. 슈바이처 이 초라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단 한 명의 위대한 인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우리 시대의 도덕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분 이것은 존 F. 케네디가 얘기한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말은 특정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타 유명한 의사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위에서도 보시다시피 박사 학위만 3개 나가진 엄친하다. 그러니까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의학 박사라는 그 의학 분야의 학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철학 박사이기도 했고 신학 박사이기도 했다 하죠.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3개 붙인 거예요. 이 슈바이처가 철학 박사에다가 신학 박사에다가 의학 박사 이렇게 박사 학위를 3개를 붙인 사람이 슈바이처였다 이런 얘기죠. 세계 여행가 김찬삼 선생이 실제로 만나뵌 적이 있다고 한다.
우물은 한 우물만 물이 나올 때까지 파라 라는 조언과 격려를 받았다고 김찬성의 세계 여행기 아프리카 편에 랑바렌의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기록과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오고 나중에 유럽편에서는 말년의 슈바이처의 비서였던 할머니가 관리하는 건물을 방문해 유물을 살펴보고 고인을 기린 얘기와 사진이 나온다. 여기에 이제 김찬삼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전부 시간에도 이 김찬삼이라는 인물에 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처음에는 그 인천에서 뭐 인천 고등학교인지 하여튼 거기서 고등학교 교사를 했었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전후로 인해 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대학 교수를 지냈습니다. 대학 교수를 하면서 세계 일주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계 여행을 다닐 때는 1960년대입니다. 아무나 여행을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무나 여행을 하잖아요. 돈 없는 서민도 평소에 한두 푼 모아서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떠난다 이거죠.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니까. 아무나 여권을 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 김찬삼 교수가 여행할 때는 이 여권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반드시 우리나라의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여권이 나오는 겁니다. 여권 신청을 해도 여권이 발급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어요. 아무나 여권을 발급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권을 신청하면 말이죠. 그 신청한 사람의 신원을 중앙정보부에서 일일이 다 신원조회를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권이 발급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중앙정보부에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 3, 4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나 못 가죠. 그런 시대에 이 김찬삼, 선구자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김찬삼이라는 사람이 선구자적인 사람인데. 또 하나 이 김찬삼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게 무전여행을 했다는 거죠. 무전여행.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코미디 나라잖아요. 그래서 무전여행을 했대? 아니, 그러니까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런던에 도착했다. 오바. 모시모시 여보세요 내가 지금 런던에 도착했다 오바 이렇게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을 했다 이렇게 들 알아. 그렇게 아는 것인지 정말 유머를 웃기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골 때리는 국민들이에요. 그러게 이 코미디를 한다니까. 코미디는 내가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코미디안들은 직업적으로 웃기는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직업적으로 웃기는 사람들한테다 맡기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코미디를 하지 말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합니까? 에? 그렇잖아요. 우스갯소리라는 건 코미디안들을 하라고 맡기고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래. 무전여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세계 여행을 하니까 내가 런던에 도착했다 오바. 여보세요? 일본에 가서는 모시모시 내가 지금 도쿄에 도착했다 오바. 이렇게 무전통신을 하면서 세계를 돌아다닌 줄 알아. 그게 아니라 돈을 들이지 않고 여행을 했다는 거야. 돈을 들이지 않고. 그럼 왜 이 사람이 돈을 들이지 않고 여행을 하느냐 하면은 세계 가는 곳마다 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친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친구 집에서 3, 4일씩 숙박을 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사귄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네 집에 가서 3, 4일 숙박으로 이렇게 얻어먹고 3, 4일 얻어먹고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낭 하나 짊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이 그 배낭 여행의 원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김찬삼이라는 사람이 1960년대 그렇게 세계 일주를 여행을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1960년대에는 그렇게
미개한 그런 정도였었는데, 일단 오지의 외국에는 그때는 정말 식인종들이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 김찬삼 교수도 외국어는 밀림을 갖다가 이 식인종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식인종들하고 결투를 하고 막 도망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순간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제 김찬삼 교수에 관해서도 언젠가는 내가 하는 인간 백과에서도 다뤄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다 이거죠.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김찬삼이라는 교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찬삼이라는 사람이 세계를 누추름 잡던 사람이니까 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슈바이처도 만났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로 유명한 니코스 카잔차키스와 친분이 있었다. 카잔차키스는 말년에 중국, 일본에 방문했다가 아시아 독감에 걸렸는데 상태가 잠시 호전되자 슈바이처가 찾아와 금방 나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카잔차키스는 독감으로 사망한다. 르노 회장이었던 루이 슈에체는 그의 증손자이며 1999년 판매 부진과 노사 갈등으로 암흑기를 보내고 있던 닛산의 인수를 추진하여 희생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이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슈바이처는 장폴 사르트르의 의당숙 즉 오촌관계다. 사르트르의 회상에 의하면 사르트르의 의조부 샤를 스웨체 알베르트 슈바이처 백부는 그리 좋은 의조부가 아니었다고 한다. 다른 애들과 못 어울리게 집에 가두고 자기 말만 들으라 했기 때문이다. 슈바이처가 말이죠. 슈바이처가 내가 이 장폴 사르트르를 인간 백과에서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프랑스의 철학자죠. 근데 사르트르의 의당숙이라는 겁니다. 이 슈바이처가.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철학자 사르트르와 오촌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오촌의 친척이라고 하면은 먼 친척이 아니잖아요. 비교적 가까운 친척입니다. 프랑스계 미국 사람인 베로닉 파산이라는 젊은 여성 기자가 그를 인터뷰하라고 날짜를 잡았는데 하필 반년 전에 인터뷰 때문에 잠시 만났던 그레고리 팩이 프랑스에 휴가를 왔는데 같이 시간이나 보내자고 연락이 와서 둘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했었다고 한다. 파산이는 결국 팩을 선택했고 나중에 팩과 결혼했다. 그레고리 팩. 그레고리 팩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은 배우였죠. 1916년 4월 5일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로호 이어에서 태어났다. 사망은 2003년 6월 10일 87세로 사망했다. 현재는 거기가 어디냐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LA죠. LA. LA가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국적은 미국이고 신장은 190이었다. 190이니까 큰 키죠. 이런 사람인데 봐요. 얼굴이 확실히 그 배우답게 아주 그 미남이잖아요. 그리고 슈바이처는 기차에서 4등석이 없어서 3등석에 탄다는 농담이 생기기도 한다. 국산 SF 모바일 게임 LI 2048에는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DNA로 만든 클론 소녀 엠버가 등장한다. 죽어가는 환자 곁에서도 떠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인다. 동물도 무척 사랑했다는 후문도 나온다. 이 슈바이처가 이 동물도 무척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90년대 출간된 어린이들을 위한 유인 전기문 중엔 슈바이처가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자라고 왜곡하거나 끝까지 노벨상 수상자라고만 언급,
알베르트 슈바이처 본업이 의사인지라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자라고 믿게 만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를 시전하는 책들이 시중에 많았다. 그래서 슈바이처를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자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꽤 많다.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고 해당 연도 1952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자는 셀먼 에이브러햄 왁스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슈바이처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슈바이처가 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의사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 의학상을 받은 것이 의학상을 받았구나 이렇게 그 착각들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죠. 슈바이처가 노벨상을 받은 것은 의학상이 아니고 평화상을 받았다는 거죠. 평화상.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평화상을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 말이 많은데 이 슈바이처가 받은 평화상에 관해서는 누구도 딴지를 걸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방금 전에 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슈바이처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인 이제 그 카톨릭 사제인 이태석 신부를 카톨릭께서 수단의 슈바이처가 아닌 수단의 요한 보스코로 칭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우리나라에도 이 카톨릭의 이태석 신부가 수단이란 그 아프리카에 가서 뭐 빈민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활동을 했잖아요. 1875년 당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의 결과로 독일이 이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슈바이처 출생 당시 국적은 일단 독일이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후엔 알자스 로렌 지역에 다시 프랑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프랑스 당국은 1870년까지 프랑스 국적을 가졌던 이들과 그들의 자손은 프랑스 국적 회복 취득을 허용했고 1870년까지 프랑스 국적자였던 부모님의 자식으로 프랑스 국적 취득 자격이 있었던 슈바이처는 의료 활동을 하기 편한 프랑스로 국적을 바꾸면서 그가 활동했던 랑바레네가 프랑스 령이었기 때문이다. 사망 당시 국적은 프랑스이다. 슈바이처 자신은 특별히 프랑스나 독일의 민족의식에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슈바이처 본인이 꿈을 꿀 때 독일어로 꿈을 꾼다는 것은 알고는 독일어로 꿈을 꾼다는 것을 알고는 스스로 독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지금 그 28분을 경과했네요.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유럽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신분한 목사 같은 기독교 성직자들은 엄연한 고위층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다른 빈민들에 비하면 삶의 질이 다소 좋은 편이었다. 이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서 당장 북한도 명목상 고위층에 속하는 조선 노동당의 간부쯤 되면 식량난 와중에도 고기 육수를 맛볼 정도는 된다. 그 유럽 사회에서는 이 신분한 목사 같은 기독교 성직자들은 고위층으로 대접받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분한 목사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아주 밑바닥 서민과는 아주 밑바닥 서민과는 비교적 그래도 나은 생활을 했다고 그러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이제 북한도 일반 서민 주민들은 막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막 굶어 죽고 이러는 와중에서도 북한 노동당의 그 고위 간부쯤 되면은 북한 중앙노동당의 고위 간부쯤 되면은 그런 그 일반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와중에서도 고기 육수를 맛볼 정도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와는 다르게 옛날 유럽에서는
대학과 중등교육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아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다녀야 했다. 이건 뭐 우리나라도 똑같이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자유당 이승만 정권 같은 때는 이 국민학교만 의무교육이니까 국민학교만 돈 없이 다닐 수가 있었고 중학교 때서부터는 돈을 내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뭐 중학교 내가 확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고등학교까지도 아마 별로 돈이 많이 안 들어가나 봅니다. 돈을 내는 게 별로 없는 모양인데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대학만 돈이 들어가지 뭐 고등학교까지는 별 돈이 없어도 다닐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뭐 선진국에서는 이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선진국에서는 대학도 별로 돈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슈바이처는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슈바이처는 그 의사이기도 했지만 이 음악 애호가이기도 했다. 이 바흐를 제바스찬 요한 세바스찬 바흐 요한 제바스찬 바흐를 굉장히 그 좋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고로 GDF 선정 위대한 독일인 100명 중에서 슈바이처는 18위를 차지했다. 독일에서도 이 슈바이처를 굉장히 위인으로 꼽는다는 것이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생애를 다룬 몇몇 전기에서는 이 당시에 그녀가 권총으로 무장하고서 보급 담당 장교를 협박했다는 현대적 관점으로도 심히 후덜덜한 행동을 했다고 묘사하기도 하는데 의료 분야의 문외한인 사람을 상대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보여준 일화다. 1960년대, 1950년대 우리나라도 상당히 가난했지만 여러분들 1950년대나 1960년대는 말이죠. 이 지구상에 상당히 그 미개한 나라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의학을 별로 신뢰를 안 했다니까. 네, 계속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병에 걸리면 샤머니즘에 의존하는 거. 야 이게 내가 멧돼 조상의 귀신이 씌었구나. 우리 집안에 무슨 비명으로 행사한 귀신이 있다지? 비명으로 행사한 귀신이 쓰였구나. 야, 우리 조상 중에 뭐 결혼을 못하고 죽은 몽달기 원혼귀가 있다지? 그 몽달기 원혼귀가 나한테 씌웠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슬에 그어서 풀어버리고 이랬다는 거죠. 그만큼 의학을 신뢰를 안 하고. 모든 것을 이제 이게 귀신의 조화로구나. 이게 뭐 어떤 우리 조상 중에 어떤 귀신이 씌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아프리카나 이런 데 오죽했겠습니까?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1960년대 김찬삼 교수가 무전여행을 하고 다녔는데, 글쎄 식인종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김찬성 교수가 죽을 뻔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식인종들하고 결투를 벌여가지고 도망쳐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위험한 일도 당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구출된 사람들 중 두 명의 청년들이 뒷날 리빙스턴이 사망하자 열대 지방인 아프리카의 더운 날씨에 시신이 상하지 않도록 그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가까운 항구로 운구했다고 한다. 네. 사르트르가 알베르트 슈바이처를 만났거나 교류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그렇게 했다면 재미있는 그림이 나올 뻔했다. 슈바이처 사후 사르트르가 슈바이처의 글을 읽고 감미를 남긴 글은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35분을 경고했는데, 이 뭐, 나무위키의 리딩은 끝났고, 뭐 어떤 조선일보를 한번 슈바이처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서 어떤 뭐 특별한 기사가 검색이 되면은 그거를 소개하겠고, 특별한 기사가 검색이 안 되면은 다음에는 그 위대한 번역가,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지금 잠깐 막혀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 KBS 다큐를 보면은 실크로드에 관해서 세 개 나라 방송사에서 합동으로 이 실크로드를 거쳐가면서 이제 발달된 문화 문명 이런 거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이제 한국에서는 KBS, 일본에서는 NHK,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CCTV 이렇게 3개 방송사가 합동으로 이제 그 실크로드 대륙으로 이리 뻗어난 실크로드 이 지역을 거쳐가면서 실크로드의 이 지역으로 발달된 문명 뭐 이런 거를 취재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위대한 번역가 이름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지금은 딱 맥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 위대한 번역가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